안녕하세요. 잼잼조입니다. 이번에 아빠 회사에서 진행한 오사카 워크숍에 곱사리로 따라가게 됐는데요. 곱사리로 따라갔지만 제가 왕년에 일본 여행을 좀 다녔던지라 2박 3일 동안 보조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평균 나이 50세, 10명 단체 자유여행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저는 유심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덮밥을 먹고 지금 이제 주유패스를 제 옆에 언니 엄청 네, 저 주유패스를 지금 가지러 여기 터미널 1에 있는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에 왔거든요. 와, 여기 되게 쉽게 올 수 있는 거였는데 또 길을 또 모르니까 이 옛날이랑 엄청 길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왕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엄청 헤매다가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줄이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요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요렇게. 지금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저기 S 있다. 저 S를 찾아서 가면 돼요. 핑크 색깔 S. 쇼핑 타임이에요. 쇼핑. 저의 짐 정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이거는 뭐지? 목욕 할 때 쓰는 거, 얼굴 지울 때. 이거 영양제. 이 멀티탭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선. 그리고 여자 두 명이서 있으니까 이렇게 거울 하나씩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챙겨 와줘야 돼요. 거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다 끝났네요, 언니도. 그리고 이게 제 옷이에요. 옷. 아주 간소하죠? 아, 길이들이 보고 싶어. 길이 여기서 엄청 좋아할 텐데. 이제 공장식 사진 촬영입니다. 아, 다음. 다음. 자, 저게 바로 치텐카쿠예요. 저 오사카 꽤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치텐카쿠는 한 번도 안 왔네요.
여기 온 거 어때? 예뻐? 몰라, 그 좋아 그냥. 좋아 그냥? 괜찮네. 우리 아빠예요. 아 누가 튀기는 거야? 어 유튜브. 김보라 스시. 아쿠라 스시다. 웬일로 사람이 없어. 직접 오차를 타주십니다. 자, 오차. 우와. 아니 진짜. 내가 대학생 때 생리치를 마시고 한국을 갔는데. 네, 4개 나올 때까지. 아 너무 배부른데. 하나씩 하나씩 4개 나올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대요. 지금 7시 반 마감이라 가지고. 이런 게 가게 앞에 있으면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다리 개다리. 여기 바로 도톤보리 스트리트. 진짜 너무 설레요. 왜 설레냐면 이거 자유 시간이거든요. 그린비루 다레카세. 아 항상 보이던 그거. 아주 손이 꾸질꾸질하고. 아 드디어 먹는다 쿠시카츠. 아 오늘 한 분이 이심이 안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심을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다시 해보려는 중입니다. 아, 이것만 끝나면 오늘 하루의 짐은 좀 덜고요. 또 저도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원래 제 돈 주고 잘 안 사는데 일본 오면 그래도 사는 게 있어요. 휴족 시간이랑 이거 메그리즘 이건 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샤워하고 화장 지우고 자고 싶어요. 빨리 이심 되라 빨리. 와 진짜 체력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뭐 가이드 3박 4일 아 쌉가능이었거든요. 심지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하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고생 많이 했죠. 자, 저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휴족 시간 붙여줘야 되거든요. 자, 붙이고요. 메그리진 눈에다가 붙이고 빨리 자겠습니다.
지금 8시 30분인데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1분 전에 했다. 도시락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요리를 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주전부리 챙겨가지고 더 덤으로 더 먹었어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제 유튜버 환장 하거든요. 오사카 와서 이런 사진밖에 안 남긴답니다. 드디어 드디어 모닝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와. 저는 오랜만에 호또 라떼를 시켰고요.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이거 크림 맛이 어쩔 거예요. 와, 이쁘다. 이거지. 이고지 이고지. 이제 도톤보리 리버크루즈 예약을 할 때 너무 줄이 많이 길어가지고 언니들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또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자, 이치란 라멘 왔습니다. 기본을 시켰습니다. 고마워. 스레이더 스무스. 와, 외국에서 복권하는 외국인들. 안 됐어? 안 됐어요? 아. 진짜 이거지.
조금씩 조금씩 뛰어 나가야 되는데. 가봅시다. 그냥 커피 색깔. 그냥 커피 색깔. 내가 말하는 거 다 좋은가 봐. 웃기게 했더니 언니 웃기게 했잖아. 포스하더니 엄청 공부에 생각. 아니 생긴 거는 참 현대처럼 해가지고 그냥 여기도 강이야 그냥 강. 빨리 마무리해야 돼 강. 지금 부장님 애기들 만화책 사준다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약간 까막눈이라도 이렇게 외국 오면 서점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저는 지금 자유 시간을 얻고 지금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줄 서고 있어요. 이렇게 저 디올에 스카프를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와 진짜 한 20분 넘게 기다리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루이비통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골랐는데 스카프가 종류가 수백 가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엄마 취향에 맞게 이제 고르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 이것도 도저히 너무 스카프 양이 너무 방대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르고 이거 포장하고 계산하고 우짜고 저짜고 하는데 또 30분 갔고요. 지금 이제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면세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인데 네, 자유시간인데 자유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1시간 반을 저희가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엄마의 선물을 위해서 다 반납했답니다. 빨리 택시 리펀드를 받고 얼른 가야 돼요. 거의 늦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 면세도 난간이 지금 있는 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곤하다 피곤해. 커피? 아 커피 가는 거예요. 여기 두 명이 쓰고 있거든요 이 방에. 그 중에 한 명이 산 건데 저는 아니에요 참고로. 너무하다. 앞으로 이거 말고 더 살 거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이거는요. 이다리상이 주신 오미야겐데 짜잔비. 아, 지금 완전 다 떨어졌는데 다행이다.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와, 네,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봐. 이거 네, 이것은 나온 거예요. 드셔보세요. 같이 봤어요? 어. 내가 아까 미쳤어요. 3단이요, 3단. 아니 이거 잘랐단 말이야. 이 영상은 지금 몇 번을 찍는지 모르겠네. 신발 한 짝이야? 네, 한 짝이에요. 두 짝은 없어요. 귀엽다. 어때? 맛있어. 와.
반숙인가요? 아, 반숙을 먹는다. 뭐야 여기? 가자. 기대를 한 적은 없지만은 생각보다 괜찮네? 여기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나봐요. 좋은데? 저기 약간 홉슈크림 같은 거 있어요, 언니? 도넛츠? 먹어야 되는데? 저 피스타치오 안에 들어간 거랑 뭐가 뭐랑 뭐지? 살거 할때 하이 나 먹어야겠다. 와, 저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돋보기 안경. 아, 안 보여요. 트리트리. 길이 봤어? 사진 본 거? 아니, 못 봤어. 아, 귀여워. 아, 미쳤어. 아, 귀여워. 자, 어르신들과 함께 아메리카무라에 왔어요. 이 힙한 거리. 무사리 계란살이 무사리. 아, 찍어가지고 속어야지. 자, 하나 둘.